많고 많은 의원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성민 의원이야? 왜요? 보좌관님, 이성민 의원님 출마 당시 선거 캠프에 계셨어요? 도중에 나왔어. 그때는 이성민 의원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거든. 근데 나오자마자 상대방 후보가 비리로 사퇴하고 운 좋게 당선이 된 거지. 그것도 무소속으로. 뭐 간단히 말하면 보좌관님은 배신자라고 할까?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. 아니 뭐 내가 틀린 말 했나? 그래요. 보좌관님도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. 배신자는 무슨... 저까지 왜 저래? 이성민 의원님이랑 아직 좀 그렇지? 배신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지. 부강전자 부당해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야. 우리 법사위로 양보하는 게... 부강사장 법사위에 양보하라는데요. 양보?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야? 평소 부강 문제에 관심도 없던 법사위에서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? 대량 해고 산업재해 모두 하도급법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. 수정 법안도 발의된 상태고 부강 문제 저희 법사위에서 다루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.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했어? 지금서부터 준비 잘해서 제가... 장태준, 국감은 네 실력 뽐내는 자리가 아니야. 힘없는 사람들 이용해서 스포트라이트 받겠다는 거야 뭐야?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야. 부강은 우리 환노위에서 4년 동안... 4년 동안 환노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. 그 숙제 저희 쪽에서 풀겠습니다.